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 집장만 플래너 집산나 TV입니다. 네, 오늘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따뜻하고 세련된 느낌이 드는 3룸이고요. 여기 정말 지금 인천에서 거의 최저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치도 간석동 지하철 인천 1호선 간석 5거리역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지하철 1호선 동암역도 가까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격 할인 행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렴해요. 2억 중반대로 이렇게 넓은 3룸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저랑 함께 집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고!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 보시면은 화이트 앤 그레이 톤으로 굉장히 널찍하게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일괄 소등 버튼 있고, 왼쪽에는 상부장, 하부장 합쳐서 총 신발장이 6칸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허리 선반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차키, 향수, 마스크 놓으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고, 지금처럼 소품 이용해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이렇게 띄움식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보관하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생활 보호가 되게끔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화이트 톤의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굉장히 깔끔하고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입니다. 이렇게 전경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거실 먼저 보여드리면 거실이 일단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이 가격대, 2억대 가격대 거실 중에서는 정말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이제 거실도 큰데 층고가 여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개방감이 높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층고 지금 보세요. 한번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층고가 상당히 넓은 집입니다. 그래서 집 사이즈에 비해 더 넓어 보여요. 천장 보시면 LED 매립 조명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 조명도 구석구석 센스 있게 들어가 있어서 따뜻한 느낌 더욱더 들고요. 저녁에는 간접 조명만 켜셔도 은은한 분위기로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지금 이렇게 여기가 지금 5층인데도 뷰가 요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층수 좀더 높은 데 원하신다고 하시면 올라가시면 여기다가 여기보다 좀더 전망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에 만월산도 보입니다. 산책하시기도 편리하시고 TV 아트월 부분도 널찍하게 돼 있어요. 중간중간 템바보드 포인트 시공이 들어가 있으면서 디지털 시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쇼파 아트월 부분도 이렇게 널찍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인용 소파 놓고도 안마의자 정도는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장에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쭉 뻗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빠진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도 널찍하니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레이 톤으로 굉장히 깔끔한 느낌으로 잘 시공이 된 주방이고요. 네, 디귿자형 주방에 연결형 식탁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4인 정도 식사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식탁 조명도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넉넉하게 짜져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한 칸이 있고, 안쪽 보시면 이렇게 인덕션 3구, 그리고 사각 대형 싱크볼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세련되게 잘 시공된 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방 옆 공간에는 이렇게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일단 창이 크게 잘나 있어서 채광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자녀분 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 만큼 사이즈 넉넉한 방이고요. 혹시나 냉장고가 아까 한 자리가 한 칸이었잖아요. 그 가족분이 좀 적으신 분들이 거주하실 예정이시라면은 요 방을 약간 팬트리 룸처럼 크게 널찍하게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은 거실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침실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만한 안방이에요. 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하고 간접 조명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베란다가 안방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베란다 폭 굉장히 널찍하게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수전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은 이제 보일러실이고요. 열어보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도 베란다를 통해서 채광 좋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안방 욕실 들어가 있고요. 안방 욕실 오시면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세면하고 이렇게 용변 보시는 데는 네, 이렇게 문제가 없게끔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옆에 중간방 보도록 할게요. 중간방 보시면은 네, 요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재처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유틸리티 룸으로 하고, 주방 옆방을 자녀분 방으로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2인에서 3인 정도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면 정말 쾌적하게 사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요 간석동에 이렇게 예쁜 3룸을 봤습니다. 네, 오늘 보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이렇게 넓은 3룸 어떠셨나요? 여기 일단 인테리어 너무 예쁘게 잘돼 있고 앞에 전망도 상당히 좋은 집입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린 집 5층인데요. 더 올라가시면 전망 확실히 확 트여 있어요. 직접 와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인천에서 정말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보신 집 마음에 드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네, 오른쪽 상단에 있는 14나TV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산책, 학교 전부 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은 집산나에 문의하세요.